뭐 후보나 정선순에 사실 구분은 없습니다. 예. 오재욱 감독, 최병찬 감독 이제 잠시 후에 단체전 결승에서도 만날 텐데요. 일단 청장급 개인전 결승에서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청장급에서는 대구대학교는 주전 선수가 다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어 있고 임경택 선수죠? 임경택 선수가 출전하게 되어 있고 예, 경남대학 김원호 선수가 그대로 출전하죠. 그렇습니다. 자, 4학년과 2학년의 대결인데 학년 차이가 두 개 학년 차이기 때문에 어떤 기량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대학교에 1학년에 물을 먹었고 2년 동안 가정을 왔기 때문에 2학년과 4학년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초등학교나 어린 꿈나무들은 한 학년이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이제 대학 선수들 얼마든지 자 첫 번째 판 다리 계수에 이어서 첫 번째 판 자 이 첫 번째 판 자 마지막 순간에 사실 완벽한 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재욱 감독이 김원우 선수의 승리로 보고 비디오 판정을 요청했죠. 예. 자 현재 자 여기서 완벽한 안다리한테 조금만 더 단계 붙였으면은 비디오 판도 자 여기서 중인데. 왼쪽 무릎이 자 지금 조대현 주심은 청사파의 왼쪽 무릎이 먼저 지면에 닿았다고 보았고 뭐 경기는 확실히 김원호 선수가 이겼어요. 그러나 판정은 지금 마무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결과를 만들어 본인이 지금 만들고 있죠. 있어요. 예, 먼저 지면에 닿으면 무조건 지는데 그렇죠. 뭐 실험 기술은 할애했든지 안 할애했든지 간에 일단은 무릎 이상 먼저 모래판에 닿는 선수가 패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비디오 판독 중입니다. 자, 조금 더 고심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경기 내용은 완벽하게 김원호 선수가 뭐 경기력에서 이겼습니다만은 마지막 판정 결과는 자 여기서 자 비디오 판독 결과 홍사파 오른쪽 팔꿈치가 재변에 맞은다. 아, 예, 자 그렇지. 그렇군요. 뭐, 박진수 선수의 팔꿈치가 먼저 닿았기 때문에 김원호 선수의 첫 판이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정말 멋지게 너무 멋지게 이기려 그러다 보면은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마무리를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씨름입니다. 예. 자 이렇게 김원호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가면서 1대0이 됐고요. 자 일단 우리 뭐 대학생들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 가지가 안 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연결 기술까지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박지수 선수 들려오지 않으니까 단계 붙였다가 왼다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또 어깨로 감지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찰나를 놓지 않고 바로 앞다리로 감아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김원호 선수였습니다. 네. 모재욱 감독도 좀 어깨 쪽을 짚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뭐 이제 평소 훈련할 때는 아마 호랑이 같지만 경기장에 올라왔을 때는 뭐 칭찬이 보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고 예. 아마 너가 조금 전에는 마지막에 다 이겨놓고 월척을 잡았다 놓치는 경기 될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라는 아마 그런 주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사파의 김원호 선수가 올해 회장기 학삼배 청장급 모두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오늘까지 우승을 차지하면 3관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판. 자, 4판 오셨습니다. 그렇죠. 박지수 선수는 어떤 면에서 금년도 상대방은 이미 2관왕 아닙니까? 그렇죠. 전력적으로 본인이 불리한 걸 느끼면은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정말 변칙 기술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특기만 변칙 기술이 아니고 정말 본인이 이때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변칙 기술로 득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내고요. 자. 장외가 됐어요. 공격자의 발이 나갔죠. 네. 공격자의 만약에 상대방의 발이 나갔으면 이것은 유효로 됩니다만은 공격자의 발이 나갔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경기를 갖게 됩니다. 자, 어깨 쪽을 만지고 있는데 팔꿈치 쪽이군요. 우리 보조 경기장이 매트레스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래팔에 떨어지면 두 선수 합이 250kg, 300kg가 돼도 다치지를 않는데 아무리 좋은 우리 보조 매트라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충격은 받죠. 그렇죠. 네. 자 남은 시간은 33초입니다. 1분의 경기 시간. 정말 우리 실험판이 옛날에는 가마떼기로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모래도 흙인지 모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래를 가지고 경기장을 시설을 이용했다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모래 중에도 최고 비싸고 제일 좋은 규사를 사용해서 선수들이 몸에도 이렇게 땀이 나도 모래가 하나도 붙지를 않습니다. 오늘 화이팅!
김원호 선수의 어머니군요. 아, 모든 선수들의 부모님 마음은 정말 똑같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네. 아마 오늘 뭐 손수건 다 적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뭐 웃음도 중요합니다만 다치면 안 되잖아요. 첫째가 다치면 예. 안 되죠. 선수 중에는 정말 승승장구해서 국가무 중에 내리면 될 것 하다가 또 다 부상을 입어서 뭐 하고 있거든요. 자, 들었습니다. 자, 김원호 안다리 들어갔고요. 버텨냈습니다. 자, 안다리 버텨냈는데요. 자, 어느 쪽일까요? 넘길까요? 넘어갑니다. 김원호의 승리 2대 0으로 청자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까지 이번에는 김원호 악재 끝이 했네요. 네. 이것이 씨름입니다. 씨름은 만약에 좀 더 조금이라도 이겼다고 생각해서 힘을 풀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씨름인데 아, 김원호 선수.